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그 예측이 주말 가는 거를 올렸는데 잘못 올려가지고 이거 수정 영상을 간단하게 다시 찍었습니다.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예전에 제가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분해해서 줄을 여기다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끼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이 따로 있고, 요거는 이제 자동 줄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분해하지 않고 그냥 바로 끼면 되는 거예요. 줄을 끼는 방법은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은 줄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 했는데 한 1m50 정도, 그 정도를 두 개를 잘라서 이렇게 반을 딱 접어요. 반을 딱 접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균형이 양쪽으로 있어요. 자, 일단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이걸 열어보면 이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에, 여기 고리에 이 균형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어두면 이 고리에 여기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양쪽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양쪽 균형에 두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걸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건데, 원리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껴서 네,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양쪽에 두 개를 끼면 줄이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줄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왼쪽으로는 풀리는 건데 그냥은 안 돌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이 작업하면서 이렇게 땅 밑에 때려주면, 눌러주면, 눌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눌려서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감고. 근데 사실 이게 또 요 균형에 여기 고리가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풀러가지고선 이렇게 딱 맞춰놓고 하시는 게 편하긴 해요. 네? 여기 균형에다가 요 고리를 딱 맞춰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네 줄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껴주면 되고, 그리고 작업할 때 여기를 이렇게 회전을 어느 정도 준 상태에서 얘를 땅에 한번 이렇게 툭 쳐주면 얘가 이렇게 쭉 이만큼씩 나와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먼저 영상을 그래도 이거 분해해서 분해할 줄 아시는 게 아마 요거 줄 갈아 끼우고 할 때 그래도 편하니까 그렇게 양 두 가지 다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영상 잘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새로 알았어요. 저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껴서 쓴다는 거를 저도 얼마 전에 새로 알았습니다. 줄날 교체하는 거 수정 영상을 짧게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